안녕하십니까. PMZ, PFZ 제품군 중 PMZ 제품의 출력단자 결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첨부되는 도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출력단자의 기능별 용도는 95, 96, 97, 98은 과전류, 결상, 역상, 불평형 등 지압과 단락을 제외한 동작 시 출력이 되는 접점입니다. NVR 설정 기능도 있습니다. 57, 58 접점은 지락 동작 출력 접점, 47, 48 접점은 단락 동작 출력 접점, 07, 08 접점은 경보 동작 출력 접점이고, 알람, 언더커런트, 알람, NC, 알람, IH 설정 기능도 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VR 설정 시에는 모터가 정지하고 제어 전원만 있는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Non Fail Safe 모드는 처음부터 내부 릴레이가 소자 상태를 유지하고 A1, A2 터미널에 인가되는 조작 전원, 정상 유무 및 EOCR 동작 상태와 관계없이 부하를 구동시킬 수 있고 EOCR이 과전류 등 동작으로 내부 릴레이가 여자되는 Non Fail Safe 모드입니다. 출력 단자 결선이 완료된 이후 다운 버튼을 눌러 시스템 컨피그 메뉴로 이동합니다. Set 버튼을 누른 이후 다운 버튼을 6회 눌러 Fail Safe 모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Fail Safe 선택 화면에서 Set을 누르면 깜빡거립니다. Up Down 버튼으로 FS Off로 선택 설정하고 Set을 눌러줍니다. ESC 버튼을 누르면 Non Fail Safe 모드로 저장되고 해당 화면에서 나옵니다. 이후 제어 전원을 오프 후에 온 시켜줍니다. 다음으로 Fail Safe 모드는 A1, A2 터미널에 조작 전원이 정상적으로 인가되어 EOCR 내부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내부 릴레이가 여자되면서 시퀀스가 정상적으로 동작되었다가 EOCR이 과전류 등으로 동작할 때 내부 릴레이가 소자되는 Fail Safe 모드입니다. 다른 용어로는 NVR 기능 또는 무전압 해방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출력 단자 결선이 완료된 이후 다운 버튼을 눌러 시스템 컨피그 메뉴로 이동합니다. Set 버튼을 누른 이후 다운 버튼을 6회 눌러 Fail Safe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Fail Safe 선택 화면에서 Set을 누르면 깜빡거립니다. Up Down 버튼으로 FS On으로 선택 설정하고 Set을 눌러줍니다. ESC 버튼을 누르면 Fail Safe 모드로 저장되고 해당 화면에서 나옵니다. 이후 제어 전원을 오프 후에 온 시켜줍니다. 이상 PMZ 제품의 출력 단자 결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